기장도 줄이죠, 지금. 기장, 소매장, 상동, 어깨. 전체적으로 싹 줄이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제 이것을 또 자세히 많이들 올려놨는데, 또 때에 따라서 다 틀리니까. 역시 옷에 따라서. 춘추복인데 벌써 여름이거든요, 지금. 휴가철인데, 오늘이 8월 12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을을 입으려고 미리서 들고 왔습니다. 다이어트를 했는데 몸이 많이 빠져서 이 정도 다 줄여야 되는데 양복을 입어야 되는 직업인데 그런 사람들은 줄여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걸 잘 줄여드리면 또 가지고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잘 찍는 게 아니라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원판 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줄여보면 이거 짧아서 그냥 티폰하고 안 맞잖아요. 맞출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줄여주는 거예요. 나눠가지고. 여기 3분의 2, 여기 3분의 1. 여기는 그대로 가고요. 그대로 살려줘야 되거든요. 여기까지는 그대로 살려주고, 하는 원판은 여기서 줄이는 거예요. 사이드가 2도가 나왔어요. 이 정도 한 3cm 정도 줄일 거예요. 이 주의사항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이드 줄일 때는 줄이면서 어떻게 해서 안 맞아가지고 땡기고 난리가 나는 수가 있잖아요. 한 번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저렇게 하다 보면. 신경을 써서 했는데 지금 보면 여기 보면은 소매가 커가지고 하타렌 집어넣었잖아요. 좀 많이 넣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빼줬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하다 보면 이렇게 해야 있어요. 여기는 몸판이 커가지고 몸판에다가 소매를 당기니까 텐트소매를 당기니까 몸판이 이렇게 하타렌 이런 경우들의 원인을 잘 알고 일을 하면 일이 쉽다는 것이고. 그리고는, 이게 줄였을 때는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싹 줄였을 때. 그러면은 이렇게 벌어져야 좋네요. 옷을 입었을 때. 측면에서 봤을 때입니다. 뒷판에서 봤을 때, 뒤에서. 여기다가 달아지지 마라. 옛날에는 다 옷을 뭐몇 년씩 입었으니까 달아지지 마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요즘은 안 나는 거예요. 바지통도 좁고 뒤에가 달리 되었잖아요. 이게 안 나는 건데 수선하신 분은 꼭 이거 달아놓더라고요. 저는 몇십 년이도 구세선을 달은 적이 없어요. 손님들도 얘기 안 해요. 이걸 구세선이라고요. 지금 이 스쿠비가 써있는데 스크류를 찾아서 여기서 하나씩 뽑으려면 굉장히 잘 찾으면 한 번에 쫙 뽑아진대. 안 찾아질 때가 있어. 이때는 그냥 칼로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빠릅니다. 쫄깃발이랑 이 정도 줄였을 때 주머니가 지금 상관이 없잖아요. 이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대량으로 생산하는 옷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네 쪼가리가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큰 회사에 있어서
잘 알거든요. 제가 패턴도 또 그래서 뒷판이 크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큰 경우는 왜 그러냐. 이 앞판은 기본적으로 줘요.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네 사이즈까지는 그냥 이 패턴으로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뒷판으로 빼는데 이 주머니는 항상 여기서 1인치 반 정도, 1인치 4분의 3, 1인치 반 나오죠? 여기가 1인치 반 정도, 1인치 반, 1인치 4분의 3. 그 정도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운전을 할 때에 뒤에다가 백스포트를 넣어놔 꼭 걸립니다, 운전할 때에. 그럼 한쪽을 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듯이 이 상태에서는 그대로 놔두고 줄일 때 여기 지금 이 정도 줄이죠. 이 정도 줄이면 상관이 없어요. 주머니 줄이는데 이 정도 와서 줄인다고는 문제가 심각하죠. 여자애들이 안 먹는 것 같아서 다 보거든요. 아, 저 사람 운동을 해서 힘이 좋네. 어쩌네. 원래 지금 표시돼 했던 선은 내가 줄인다고 했던 것은 이 선입니다. 이 선. 근데 그림을 보니까 더 줄여야 되겠어요. 잘 어떻게. 이 정도. 이 정도 되면 여기가 싹 없어지는 거지. 요 정도 좀 걸려. 이 정도.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너무 많이 쳤나요? 1인치 4분의 1. 이 정도 해도 되겠네요. 여기서 4인치만 하겠습니다. 4인치. 주름바지랑 값이 너무 많은데 길게 주면은 거기를 길게 주면은 어? 바지가 너무 헐렁하네 이러거든요. 착실한 사람인데 저도 한번 붙여줘 볼까요? 원래 잘안 붙이던데 그냥 하죠. 주름 1인치짜리가 들어 있어요. 주름이 들어가는 바지라 이게 좀 크긴 크죠. 이걸 계산을 잘 해야 돼요. 계산은 어떻게 지금 무릎선이 어딘가 보세요. 이 정도 되겠네. 무릎선이 이 정도
보세요. 근데 제가 1인치 반을 줄인다고 했죠. 뭐 완성선 얘기예요. 여기에서 1인치 반을 줄인다 얘기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같으면 양쪽에서 줄여야 되는데 지금 한쪽에서 줄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무릎선 올라갈 때는 한 이 정도만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8분의 3 정도. 8분의 3 정도에서 그냥 이거 미스락 같은 거 이 정도 친다고 했는데 너무 많이 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를 이 제일 완벽한 자입니다. 이렇게 한 번에 될 수 있다는 것은 가장 완벽한 자.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뒤에 엉덩이가 굉장히 이쁩니다. 어디 가는데도 가위가 싹싹싹싹 소리가 나야 되는데 안 나는데 미디가 좀 길죠. 이 사람은 옷을 올리더라고요. 약간 좀 쳐낼 겁니다. 주름 양이 있어서. 1인치만. 여기 완성선이 있어요. 1인치 반을 주름인데.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무릎선이 해가지고. 이 무릎선이 여기인데, 이렇게 줄여보면 멋지게 되겠어요. 허벅지 올라갈수록 허벅지가 커야 되는데 안 되죠. 무척 기절해서 이거는 4분의 1만 그리고 올라가면서 여기서 여기 조금 쳐낼 겁니다. 우라를 잘라보면은 나중에 오히려 붙일 때에 하고 떨어져가지고 노력합니다. 우리 여유를 남겨주는 거. 됐습니다. 이건 이제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재단만 하면은 재단해서 미용실에다 있어요. 재단만 해주면 뭐 가는 것은 일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촬영은 거의 옷을 다 만들었는데요. 꼭 알아야 되겠죠. 이제 뒷판 여기만 알면 됩니다. 이렇게 쫙 늘려줬잖아요. 이렇게 늘려줬으면 다릴 때게 이렇게 해서 다리면서 여기가 있으니까 이게 안 까지잖아요. 여기 안 늘려졌으면 안에서 당깁니다. 이렇게 놓고 여기서 아이롱을 대고 그리고 인선을 늘려줘야 됩니다. 인선을 그래야만 이 바지가 잘 떠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요점 중에서도 꼭 중요한 데만 지켜야 될 점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재봉선 길이 잡고 이렇게 하면은 주머니가 뒤로 가잖아요. 주머니가. 그래서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바늘 나게 되었죠. 아, 시장이 길어서 키가 큰 사람이라 이렇게 놓고 여기 재봉선을 맞춰줘야 돼요. 고친 바지이기 때문에 하면서 제가 자연스럽게 또 잡는데 한번 보세요. 그 밑에 치하고 맞아야 됩니다. 이거 안 맞으면 안 돼요. 밑에 길이 이렇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감각으로 이렇게 해서 그냥 잡고 하는데 이 정도 되죠. 나파는 건 진짜 그래요. 이해만 안 되고 분명히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할 때 이거 그냥 무시해도 돼요. 주름선을 이렇게 잡고 그냥 쭉 가면 돼요. 이거 무시해도 돼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머니는 앞쪽으로 당겨주고 뒷주머니는 여기에 밑에서 남는 양이 있잖아요. 마음이 겹치는 양. 그 싹 빼줘야 되거든요. 여기다 이용을 놓고, 여기 밑에 치가 당겨 올라오면 안 되고, 이 힘 곡선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곡선이 딱 이렇게 나왔잖아요. 옷이 곡선이 나와야지, 곡선이 안 나오면 옷을 입으면은 몸매가 요상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엉덩이가 없는 사람도 있게 보여요. 여기를 맞춰야 된다고 했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하면서 그냥 만지면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초보자들은 맞춰가면 돼요. 이게 무시하고 기분만 갖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팀 넘어가고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가 중요해, 제일 중요해요. 여기다가 손을 놓고 손바닥에 지금 겹치는 거, 안에 겹치는 걸 직접 빼주는 거. 근데 세탁소에서 옷을 데리거나 이러면 이렇게 안 해줍니다. 지금 잡아져 있는데 그대로 해버려요. 다른 수술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딱 깨끗하게 다려주는 사람들은 얼마 없더라고요, 이거는. 형은 어쩔 수 없고 옷을 잘 다려주면은 기분 좋잖아요. 저는 남자지만은 남자가 남자한테 팁을 받아본 적이 많습니다. 옷을 하면서 연구 다 고쳐줬는데 딱 마음에 든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6만 원이 나왔다. 그럼 그 사람 기분 좋으면 20만 원 주고 갑니다. 보통 한 거 안 되는데 저는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해서 지퍼 끝까지. 지퍼 끝까지 가면 됩니다. 요 안에, 안쪽에. 제일 중요한데. 딱 가려줘야 됩니다. 남성이 여기 옷이 잘 나와야 돼요. 옷을 입었는데, 이게 양이 많이 남는다든가 그러면 진짜 보기 싫거든요.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고 입으면 뭐 상관은 없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은 같은 옷을 입어도 좀 멋지게 입어야 되지.
주문 한 번 더 선물 해줄게. 저는 아파트 상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파트가 두 동이나 있어요. 세대 수야 뭐 한 400세대밖에 안 되는데 이 동네에서 옷 고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죠. 아예 안 들어옵니다. 입구에다 크게 써놔서 영업소에서 이제 다녔으면 이제 한번 봐봐야 돼. 여기서 헐떡엔 주름선 있잖아요, 주름선. 주름선을 손을 가져야 됩니다. 주름을 잡고, 여기서 이렇게. 이선 여기 지금 나왔잖아요, 지금. 그냥 주름이 입었을 때 딱 때려줘. 이쪽도 보네.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보면은. 뒤에서 억지로 주변을 안 들었어. 다시 한 번. 그리고 약간 벌려서. 이거는 1인치면은, 이거는 4분의 1. 반지 정도만 되죠. 주름을 조금 줄였으니까요. 드디어 바지가 완성됐습니다. 한번 봐볼게요. 오늘 보면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주름선은 잘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주름선이 별로인 것 같아요. 잘 떨어졌어. 카메라에 또 가려면 힘드니까. 카메라 한번 갖다 올까요?